그래서 3번을 체크. 야, 호비킴, 호비킴. 어? 뭐야? 누구니? 비키야, 수업 시간에 장난치면 되겠어? 저 아니에요. 그럼 그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야? 이거 장난감 맞는데 박세인이 준 거예요. 선생님, 저는 억울합니다. 와, 둘 다 장난치지 마. 너 때문에 나도 혼났잖아. 박세인, 건수만 나타나라. 내가 진짜 복수한다. 화나네. 나만 혼났잖아. 진짜 화나네. 오키님들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이번 판에서 진짜 박세인한테 복수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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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어?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뭐지? 꼴등 노트? 꼴등 노트라고? 오? 우와, 대박. 이 노트에 이름과 날짜를 쓰면 그 날짜에 꼴등하게 된다? 꼴등을 한다고? 야, 나와. 나와. 야, 오비키 나와. 야, 오비키 나와. 나와. 야, 너 사람 들어가 있는데 왜 두들기면서 나오라 그러냐? 너가 들어가 있는지 내가 아니까 그렇지? 넌 하루라도 마음을 곱게 쓰면 안 되겠니? 오비키 비켜! 나는 천하무적 박세인, 청교 1등 박세인이니까! 와, 저게 진짜. 이게 뭐야? 규칙. 이 노트에 이름과 날짜를 쓰면 그 날짜에 꼴등하게 된다. 박세인, 전교 1등? 두고 보자. 자, 다들 조용 조용! 수업 시작한다! 자리에 앉으세요. 내일부터 시험인 거 알죠? 네. 준비 잘 되고 있니? 당연하죠. 천하무적 박세인, 전교 1등 박세인인데. 그래. 시험 성적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 비례되니까 모두들 열심히 하도록. 네. 그럼 수업 시작한다. 10조 피세요. 에이, 설마. 설마 여기에 이름 적는다고 갑자기 전교 1등이 전교 꼴등 되겠어? 누가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야? 웃기네, 진짜. 어? 이 노트? 내가 갖고 있는 노트랑 똑같이 생겼네. 하! 나도 똑같이 만들 수 있다. 이거 봐, 이거. 완전 똑같잖아. 이거 봐. 내가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 볼게. 이 정도 크기를 잘라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어때? 똑같이 썼지? 대박이지? 이제 이거를 색칠하면. 이거까지 붙이면 완전 똑같아져? 오, 뭐야? 뭐가 뭐야? 진짜가 뭔지 모르겠네. 구분 가능함? 절대 못함. 완전 똑같아! 이거 봐, 완전 똑같지? 구분할 수 있음? 진짠지? 어떤 게 진짠지 가짠지? 절대 구분 못함. 그게 오비키! 어? 근데 진짜 어떤 게 어떤 거야? 아, 진짜 애는 박세인 이름. 이게 진짜야. 왜냐하면 여기 열면 박세인 이름 있지? 그 다음에 여기 열면 박세인 이름 없지. 휴! 이렇게 구분해야 되네. 가서 이 노트로 장난쳐야지. 하, 재밌겠다. 키키키키 오비키.
이쯤에 한번 놔볼까? 아니 살짝 더 자연스럽게 이런 느낌? 좋았어. 뭐하냐? 아 깜짝이야. 뭔데 그렇게 놀래? 아 너 때문에 진짜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아니 뭔데 그래? 별거 아니야. 그냥 밖에 사람 몇 명 지나다니나 그런 거 했어? 심심해서. 심심하냐? 이거 먹어. 뭔데? 아, 뭐 짜잔! 우와! 조그맣고 귀엽다! 너무 조그맣고 귀엽지? 이거 해보면 와, 어디 있지? 어. 오호! 나도 하나, 둘, 셋! 어, 안 걸렸어. 내 차례. 오, 다음은 나! 오! 걸렸다! 재밌다! 끼워, 미키! 어마어마하지? 어? 공채. 사라졌다. 그새 누가 가져왔네? 뭘? 어, 그게. 자, 다들 조용조용 자리에 앉아. 나중에 말해줄게. 그래. 다들 지금부터 시험 볼 거니까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게 하자. 와, 시험. 다들 준비됐니?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열심히 해보자. 네. 자, 받고 돌리세요. 말도 안 돼. 진짜? 꼴등 노트가 이렇게 만든 거라고? 잠깐만.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진짜 내가 여기에 이름을 썼다는 이유 하나로 전교 1등 박세인이 꼴등이 된 거라고? 말도 안 돼.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애들을 실험하면 진짜 상처를 줄 것 같고 내일은 해본다. 왜냐? 나는 전교 꼴등에서 두 번째이기 때문에. 설령 이번 시험에서 전교 꼴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치만 야! 너 이제 하다 전교 꼴등까지 해와? 어? 어떡할라 그래? 어? 어떡할라 그래? 엄마 죄송합니다! 그래도 전 꼭 알아내야 돼요. 이 노트가 진짜인지 아닌지. 오늘도 시험 본다. 모두 자리에 앉자. 마음의 준비를 하자. 네. 자, 받고 넘기자. 그래도 난 최선을 다한다. 어느 것을 고를까요? 딩동댕.
전교 뒤에서 5등? 꼴등이 안 되고 전교 뒤에서 5등 했네? 뒤에서 5등? 잠깐만. 내 이름 분명히 써있는데? 헐! 꼴등이 안 됐네? 이게 뭐지? 어? 소라야! 왜 울어? 아, 말도 안 돼. 왜 그래? 울지 마. 내가 전교 꼴등이래. 전교 꼴등. 소라야! 너가 전교 꼴등일 리가 있어? 착한 척 하기는 쌤통이다. 소라야, 너 공부 진짜 잘했잖아. 전교에서 2, 3등만 하는 애가 꼴등이라니.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쩌다가 전교 꼴등이 된 거야? 나도 모르겠어. 저주에 걸린 것 같아. 다 잘 풀었는데. 아, 말도 안 돼. 그래서 이번에 전교 1등이 누군데? 너 아니야? 아니, 나 전교 2등 됐어. 전교 1등은 남반장이야. 와, 남반장 공부도 맨날 열심히 하네. 쟤는 맨날 반장하고 전교 1등까지 하나? 너네 그거 알아? 쟤네 부모님이 교장 선생님이랑 친하대. 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 말이나 하지 마. 넌 내가 방금 지어낸 이야기. 아우, 진짜. 우비키, 너 다음 전교 꼴등 확정. 뭐? 웃기고 있네. 니? 저게 진짜? 야! 어디 가! 내 말 안 들려? 화장실 간다, 왜? 예! 아! 아, 왜 심술 부려? 너! 나한테 잘 보여라, 뿌. 하! 어이없네. 왜 그래야 되는데? 너 진짜 까불면 평생 전교 꼴등이야, 알아? 헷? 무슨 꼴등 노트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너 알아? 알지? 그 노트 지금 나한테 있는데? 너가 더 조심해야 될걸? 뭐? 그게 여러 개야? 야, 여러 개든 아니든 그거 갖고 있다고 남의 인생 좌지우지 하려 하지 마. 이, 어디서 가르치려 그래? 화나게. 호호, 양갈래. 가짜 노트 갖고 있으면서 저러는 거잖아. 저거 내가 만든 건데, 키키키키키. 착한 척해서 꼴배기 싫은 백설아는 끝났고. 다음은 오비키 너다. 양갈래 어떻게 하나 봐야겠다. 어? 뭐야? 누구 적는 것 같은데? 나 적나? 뭐 대단한 거 하나? 어, 깜짝이야! 뭘 엄청난 걸 하나 봐. 너무 깜짝 놀래네? 응! 뭐 대단한 거 하고 있지? 엄마한테 혼날 준비나 해라. 넌 바보야, 넌 바보. 바보는 누가 바본데 나한테 바보래? 힝! 아, 시험 본 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시험 본대. 또 시험이야, 또 시험. 아휴. 꼴등 노트. 웃기군. 웃기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거짓말 노트.
오비키 거? 진짜? 이거 내 건데 그럼? 그럼 그때 쯤에 한번 놔볼까? 그때 내가 바꿔치기 했던 노트가 찐이고 이거 내가 만든 노트? 안돼! 남반장 뭘 떨어뜨렸구만? 응? 1등 노트? 이 노트에 이름과 날짜를 쓰면 그 날짜에 1등 하게 된다? 이게 진짜야? 남반장 9월 15일, 남반장 10월 26일, 남반장 11월 12일? 잠깐만, 진짜 그날 다 남반장이 전교 1등을 했어. 그런데 이 사이에도 시험이 있었었는데 왜 자기 이름을 쓰지 않은 거지? 분명 이 안에 뒀는데 왜지? 왜 사라진 거지? 뭘 잃어버렸나 봐? 공책 같은 거? 뭐 대단한 건가 봐? 이거 내가 잘 정리해놓은 거라 나한테는 소중한 공책이거든. 안타깝게 됐네? 이제 머리에 남은 진짜 실력으로 시험 봐야겠네? 그 공책이 없으니까 말이야. 뭐? 뭐 열심히 정리해놨다며? 정리해놓은 걸 못 볼 테니 진짜 머리에 남아있는 실력으로밖에 시험을 못 본다고 말한 거지. 남반장. 이제 나는 이걸로 전교 1등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지. 아... 뭐야? 깜짝이야. 전교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군. 너 누구야? 설마 1등 노트의 주인인가? 뭐 특별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걸 확실히 지키는 거지.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겠지. 그래서 그 대가는 뭔데? 전교 1등보다 달콤한 게 있을까? 친구. 친구? 친구가 뭐? 전교 1등을 하는 대신 친구가 한 명씩 사라지지. 나 원래 친구 없어! 원래 혼자 사는 세상인데 친구가 뭐가 중요해? 아, 이제 알겠네. 남반장, 그동안 왜 이름을 안 썼는지 알겠어. 그깟 친구 지키겠다고 남반장 안 썼던 거구만. 아, 어쩌지. 누나, 거기서 그러지 말고 저기 식탁 쪽으로 가서 그러는 게 어때? 무슨 고민인데 저러냐, 캐캐캐? 조용히 해봐, 누나 생각 중이잖아. 무슨 생각인데? 내가 머리를 모아줄게. 너가 됐다. 아, 왜 말해봐. 나 은근히 게임도 잘하고 잔머리는 좋은 뿜뿜. 나한테 되게 중요한 물건이 있었거든? 근데 내가 그거를 똑같이 만들었는데 나한테는 가짜만 남게 됐고 진짜를 다른 애가 가져왔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에이, 됐다. 그래서 누나는 찐이 필요해? 똑같은 걸 만들었다며? 아니야, 그래도 진짜가 필요해. 그럼 찐을 가져오면 되지. 어차피 누나 거였잖아, 캐캐캐. 그치? 원래 내 건데. 야, 고맙다. 어디 가? 학교! 학교 끝났잖아! 뭐야, 왜 학교를 지금 가?
양갈래가 집에 가져갔을까, 노트를? 안 가져갔을 것 같아. 왜냐하면 걔네 엄마가 맨날 책가방 검사를 한다고 했었던 것 같거든, 기억에? 설마 이런데 두진 않았겠지? 양갈래 캐비넷만 잠겨있어. 다른 애들은 다 열쇠를 꽂아놨는데 얘만 열쇠가 없어. 하하, 이거 봐, 너무 수상하잖아. 원래 안 잠가놓거든 얘. 이거 봐, 이 안에 있지. 이거 이 열쇠만 있으면 꼴등 노트 내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근데 양갈래는 열쇠도 집에 가져다 놓지 않았을 거야. 왜냐하면 맨날 까먹고 안 가져오거든. 그럼 결론적으론 양갈래 가방 안에 있거나 아니면 이 안에 있거나. 설마 이 책상에 있진 않겠지? 이런 데 있나? 화분? 어딜까? 어? 이거 뭐야? 이거 봐! 뭐야? 이거 뭐야? 대박! 열쇠다! 우! 찾았다! 대박! 어! 열렸어. 어! 깔짝 발견했다! 대박! 이 가짜 꼴등 노트를 진짜와 바꿔치기. 잘 있어라. 여기 내 이름 써놨네. 규칙 두 번째, 연필로 써야 하며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지우면 효력은 사라진다. 휴, 10년 감쎘다. 꼴등은 면하겠다. 휴. 깜짝이야. 뭐지? 이건 쪽지? 누구지? 나는 내가 노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티? 누구야? 너 누구야? 누굴까? 내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구독해요, 좋아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 마이 뮤키. 다들 조용 조용 자리에 앉자. 오늘부터 신기한 실험 하나를 하려고 해요. 신기한 실험? 짠! 여기에 두 개의 식물이 있다. 한쪽에는 칭찬만 해줄 거야. 잘 자란다고, 예쁘다고, 너는 소중하다고 얘기해주고, 나머지 한쪽에는 너는 별로라고, 잘 못하고 있다고 나쁜 말만 해줄 거예요. 너무해. 결국 어떤 식물이 더 잘 자라는지 실험해볼 거야. 네. 너는 잘 자랄 거야. 예뻐. 무럭무럭 자라렴. 바보 뿌! 멍청이 핵! 괴롭히지 마. 선생님이 하라고 하셨잖아. 너 수업도 못 들었어? 그래도 얘는 무슨 잘못이야. 잘못한 게 없는데. 착한 척은 그냥 하는 거지. 실험이라잖아, 핵. 실험이라는 명분으로 아무 잘못 없는 식물을 괴롭힐 순 없어. 행, 행, 천사 나셨네. 너 그렇게 계속 착한 척만 할 거냐, 핵? 착한 척이 아니라 불쌍해서 그런 건데. 야, 싸우지 마. 싸운 거 아니고 나는 그냥 선생님께서 하라는 대로 한 거다, 핵. 쟤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다, 뿌.
백설아, 착한 척 좀 그만해라. 내가 또 전교 꼴등 만들어버릴 테니까 뿌! 이제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 텐데. 너가 갖고 있는 노트는 가짜거든. 키키키키키키. 잘 자라라. 기죽지 말고 잘 자라. 박세인, 방금 봤어? 백설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응, 뒤에서 들었는데 백설아 말도 틀린 건 아니야. 뭐라고? 식물이 무슨 잘못이야? 아무리 실험이라도 그러면 안 되지? 야! 너는 절친이라면서 제 편을 들어? 편을 든 건 아닌데? 너 티지? 어. 저리 가! 너도 필요 없어, 흥! 네가 저리 가! 여긴 내 자리거든? 허! 행!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겠지. 그래서 그 대가는 뭔데? 전교 1등보다 달콤한 게 있을까? 친구. 친구? 친구가 뭐? 전교 1등을 하는 대신 친구가 한 명씩 사라지지. 나 원래 친구 없어. 원래 혼자 사는 세상인데 친구가 뭐가 중요해? 화장실 가야지. 야, 야 안 갈래? 화장실 가자. 안 간다, 행! 비밀 얘기할 거 있는데? 그래도 소용없다, 뿌! 뭐야? 안 넘어와? 비밀 얘긴데도? 알겠다. 화장실 혼자 가면 기싸움 해야 되는데 나는 기에 눌리지 않지. 천호중 박세인, 전교 1등 박세인이니까. 어딜 쳐다봐? 저리 가. 센 척하면서 까불고 있어. 쟤네 일진 아니냐? 쟤네가 일진이건 아니건 어디서 센 척이야? 아무것도 없으면서. 넌 너무 기가 세. 전교 1등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친구를 없앤다. 맞지? 응, 양갈래는 이제 내 친구 아니야. 그나마 나한테 있는 유일한 친구를 뺏어가다니. 되찾는 방법은 다 있지. 방법이 뭔데? 양갈래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해봐. 그럼 다시 회복할 가능성도 있어. 야, 병 주고 약 주냐? 난 이제 알았어. 이 1등 노트? 그냥 내가 갖고 있을 거야. 다른 사람이 못 쓰게. 그냥 갖고 있는다고? 어. 난 여기에 이름을 쓸 필요가 없거든. 다른 사람이 이름을 쓰지 않는 이상 전교 1등짜리는 내 거니까. 아, 그래 알아서 해라. 열받아. 여보세요? 뭐? 박세인이 내 욕을 하고 다녔다고? 피아노 학원에서? 이 박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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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 나를 뒤에서 욕하다니! 꼴등 노트에 적어주겠어! 박세인.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였어야지, 행! 내 손엔 이런 노트가 있는데, 행! 야, 뭔 일이냐? 삐진 거 있으면 말해봐. 너가 피아노 학원에서 내 욕하고 다녔다며, 뿌! 무슨 욕? 자기가 곤준 줄 안다고. 그건 사실이잖아. 뭐? 이치야?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걔네가 지어낸 거겠지. 이익!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카톡으로도 막 그랬다던데? 뭐? 카톡으로?
보셈? 진짜 그랬나 안 그랬나? 그런 말 없네. 그런 말 없음. 걔가 지어낸 거임. 됐냐? 오해 풀렸냐? 오해해서 미안하다 뿌. 매점 갈래? 아 박세인, 너 먼저 20걸음만 가 있어. 내가 금방 따라갈게 뿌. 20걸음? 알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열, 열둘, 열셋, 열넷. 같이 가 헷. 오, 스텔라. 왜 난 반장? 계속 나한테 화난 거 있냐? 아니 없는데. 쿨한 척 하지 말고 뭐 있지? 난 반장 사진 올렸네. 댓글 달아야지. 올테크프사각. 댓글은 무시하고 오비키 댓글에만 답을 달았네. 이건 일부러 나를 무시하는 거다. 내 댓글 삭제.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미안해. 원래 상처 준 사람은 잘 기억 못해. 내가 조금 나만 생각할 때가 있어. 나도 모르게 상처 줬다면 미안하고 사과하고 싶어. 야, 너네 화해하는 거야? 중간에서 얼마나 숨 막혔는지. 우리 싸운 적 없어. 그래, 우리 학교 끝나고 다 같이 탕후루 먹으러 갈래? 탕후루 나 완전 좋아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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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우, 이렇게 펼쳐놓으면 어떡해. 어? 뭐지? 찢어졌지? 왜 찢어져 있지? 나는 내가 1등 노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T. 구독해요, 좋아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 마이 뷰티. 이 노트는 나 말고 아무도 못 갖고 있게 해야 돼. 이게 뭐지? 나는 내가 1등 노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T. T가 누구야? 이 노트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남반장밖에 없는데? 하! 남반장 두고 보자. 너도 무사하지 않을 거야. 하! 나는 총 4명한테 편지를 보냈다. 내 추리가 맞다면 오비키 양갈래 중에 꼴등 노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또 박세인 남반장 중에 1등 노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사실 이건 추측일 뿐이다. 그러나 확실한 건 그 넷 중 한 명이 설아를 꼴등으로 만들어서 괴롭혔다는 거야. 용서할 수 없어.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할 거야.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 먼저 남반장이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쩌다가 전교 꼴등이 된 거야? 너.
나도 모르겠어. 저주에 걸린 것 같아. 다 잘 풀었는데. 설아가 전교 꼴등?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전교 1등이 누군데? 너 아니야? 아니, 나 전교 2등 됐어. 전교 1등은 남반장이야. 와, 남반장 공부도 맨날 열심히 하네. 어? 남반장, 내 댓글 무시했잖아. 혼내줄 거야. 1등 노트? 저게 남반장을 1등으로 만들어주는 노트구나. 내가 없애주겠어. 아, 심장 떨리네. 이렇게 전교 1등은 못하겠다. 이게 그냥 자기 이름만 써놓은 노트잖아. 이런 걸로는 복수할 수 없겠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델라야, 나한테 왜 화난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 노트는 그냥 평범한 노트인 줄 알았어. 너무 급하게 보느냐고 유심히 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 너무 웃기네. 어딜 쳐다봐, 저리가. 박세인이다. 센 척하면서 까불고 있어. 쟤네 싸운다. 재밌겠네. 쟤네 일진 아니냐? 어? 누구 목소리지? 일진이건 아니건 어디서 센 척이야? 아무것도 없으면서. 넌 너무 기가 세. 전교 1등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친구를 없앤다. 맞지? 응, 양갈래는 이제 내 친구 아니야. 그나마 나한테 있는 유일한 친구를 뺏어가다니. 되찾는 방법은 다 있지. 방법이 뭔데? 양갈래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해봐. 그럼 다시 회복할 가능성도 있어. 야, 병주고 약주냐? 난 이제 알았어. 이 1등 노트? 그냥 내가 갖고 있을 거야. 다른 사람이 못 쓰게. 그냥 갖고 있는다고? 난 여기에 이름을 쓸 필요가 없거든. 다른 사람이 이름을 쓰지 않는 이상 전교 1등짜리는 내 거니까. 아, 그래, 알아서 해라. 1등 노트라고? 그때 알았지. 남반장 사물함에 있던 노트는 1등 노트였다는 것을. 어쩐지 남반장 행동이 너무 수상했어. 아마도 노트가 두 개이거나, 만약 하나라면 박수인이 남반장한테서 뺏어간 걸 거야. 그래도 혹시 몰라서 둘 다에게 이 쪽지를 남겨놓았어. 어차피 그 둘 다 이 노트에 대한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내가 노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티. 엄청나게 나한테 없는데. 아, 어디 간 거야? 잘 뒀는데. 그래, 이번 시험 결과 나오면 알게 되겠지. 그리고 꼴등 노트가 있다는 사실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 꼴등 노트라니, 진짜 갖고 싶지 않게 생겼다. 와, 탕으로 먹고 싶다.
아니지, 엄마랑 일주일에 한 번만 먹기로 했어. 어, 양 갈래 안 갈래? 탕으로 먹으러 갈래 안 갈래다. 어, 양 갈래? 저 노트 춥잖아. 왜 춥지? 어? 힛! 재미있겠잖아, 뿌! 뭐가 재미있다는 거지? 꼴등 노트가 웃긴가? 어? 이건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미니언 노트? 미니언 노트라니? 그때 난 이 노트를 갖게 됐지. 이 노트에 대해선 나중에 천천히 알려줄게. 꼴등 노트를 갖고 있는 범인으로 양갈래와 오비키를 의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이? 저게 진짜? 야! 어디 가! 내 말 안 들려? 화장실 간다, 왜? 예! 아! 아, 왜 심술 부려? 어, 진짜 싸운다. 선생님께 일러야지. 너! 나한테 잘 보여라, 뿌. 하, 어이없네. 왜 그래야 되는데? 너 진짜 까불면 평생 전교 꼴등이야, 알아? 헷? 무슨 꼴등 노트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꼴등 노트? 어디서 봤는데? 아! 아까 밖에 떨어져 있었지? 너 알아? 알지? 그 노트 지금 나한테 있는데? 너가 더 조심해야 될걸? 뭐? 그게 여러 개야? 야, 여러 개든 아니든 그거 갖고 있다고 남의 인생 좌지우지 하려 하지 마. 이, 어디서 가르치려 그래? 화나게. 그때 알았지, 꼴등 노트. 오비키 양갈래 둘 다 갖고 있는 게 분명해. 설아야, 집에 안 가고 공부해? 나는 남아서 정리하고 가는 게 좋아. 넌 진짜 대단하다. 학원도 안 다니면서 전교 2, 3등 하고. 뭘. 넌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아, 맞다. 너네 아주머니 퇴원하셨어? 그저께 퇴원하고 집에 오셨어. 물어봐줘서 고마워. 다행이다. 지금은 괜찮으셔? 많이 나아지셨어. 설아, 너가 공부 열심히 해서 너네 아주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 이번에도 시험 잘 봐서 엄마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 분명 할 수 있어. 설아, 설아, 파이팅! 어쩌다가 전교 꼴등이 된 거야? 나도 모르겠어. 저주에 걸린 것 같아. 다 잘 풀었는데. 오비키, 양갈래 둘 중 한 명이 설아를 그 꼴등 노트에 쓴 거야. 착한 설아를 괴롭힌 사람 그 누구라도 용서할 수 없어. 그게 오비키라도. 열렸어. 어? 꼴등 노트 발견했다. 아, 대박. 이 가짜 꼴등 노트를 진짜와 바꿔치기. 잘 있어라. 여기 내 이름 써놨네. 규칙 두 번째. 연필로 써야 하며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지우면 효력은 사라진다. 후.
10년 감쎘다. 꼴등은 면하겠다. 휴. 어, 깜짝이야. 뭐지? 이건 쪽지? 누구지? 나는 내가 노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티? 티. 누구야? 너 누구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써라, 내가 복수해줄게. 다음 타깃을 누구로 하지? 일단은 집에 가야겠다. 노크, 이게 뭐지? 계속 꼴등 노트를 사용할 경우 그 값을 치를 준비를 해라. 티. 엣! 누가 내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 이. 양갈래도 꼴등 노트 갖고 있는 게 분명해. 양갈래, 이제 넌 꼴등이야. 오, 스텔라. 왜, 난 반장? 그때 오비키가 갖고 있던 노트가 진짜인지 확인해봐야겠어. 누구야? 누가 날 공격하는 거야? 다 써버려, 헷! 남반장일까? 백설아일까? 차라리 백설아가 말이 되지! 내가 꼴등을 시켰는데 분해서 나를 꼴등으로 만들려는 거야! 헷! 백설아, 너가 나한테 복수한다 그러면 어쩔 건데? 알고 있으면 뭐? 내가 이 노트의 주인인데? 양갈래, 저렇게 두면 안 돼. 빨리 노트를 뺏어야 돼. 구독해요, 좋아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 마이 뷰티. 자, 조용 조용! 모두들 자리에 앉자. 이번에 시험 보는 거 알죠? 자, 우리 준비한 대로 열심히 하자. 받고 뒤로 넘기세요. 멈추지 않으면 내가 노트 가져간다. 티. 전교 2등 했네. 다행이다. 이번엔 더 열심히 했어. 다행이야. 뭐해 뿌? 백설아가 전교 2등? 잇! 써놨는데 왜 안 먹히지? 갈래야, 이번에 성적표. 내가 전교 꼴등? 다음엔 좀 열심히 해보자. 아이고. 내가 전교 꼴등이라니! 말도 안 돼! 헷!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왜 전교 꼴등이냐고! 백설아가 아니고! 네, 아빠! 네! 그게 전교 꼴등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누가 제 이름을 써서. 아빠! 아빠!
집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혼날 때뿐. 백설아! 백설아! 이제 기분 좋냐? 날 꼴등으로 만드니까 좋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 백설아! 내가 널 꼴등으로 만들었다! 너 꼴등 노트 갖고 있지? 갖고 있지? 너가 내 이름 썼지? 해! 꼴등 노트? 모르는 척하긴! 이! 왜 내 거는 잘 안 되는데! 나도 이름 썼는데! 해! 예! 잠깐만! 이 노트! 오비키 너 거야? 어, 그게. 이거 내가 가짜로 만든 노트 같은데? 뭐야 그럼? 양갈래 노트는 가짜였던 거야? 뭐! 이게 가짜라고? 예! 아야야야야! 너 진짜 이 노트 어디다 놨어? 빨리 말 못해? 네가 가져갔지? 원래 내가 갖고 있었는데! 아, 아니야! 나는 진짜 노트 어디 있는지 몰라. 얘들아! 결국 백설아, 너를 꼴등으로 만든 사람은 얀 갈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렇게 된 거구나. 나는 전혀 몰랐어. 내가 복수해줬어, 설아. 고마워, 텔라야. 그리고 꼴등 노트에 대한 사실을 선생님께 말씀드렸어. 선생님께선 꼴등 노트의 존재를 믿진 않으시지만 백설아, 너가 전교 꼴등한 건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제 시험을 보게 해주신대. 정말 고마워, 텔러야. 너무 잘 됐어, 설아. 이게 진짜 꼴등 노트. 더 나쁘게 사용되기 전에 내가 잘 갖고 있어야지. 룰룰룰룰, 천하무적 박세인, 전교 1등 박세인. 박세인, 전교 1등 쉬운가 봐? 응? 뭐, 맨날 밥 먹듯이 하는 거지? 허! 이름 써서 되는 게 아니고? 너? 알고 있나 보네? 허! 혹시 너가 쪽지 보낸 티야? 허! 그래, 내가 티다. 스텔라의 티. 그게 있으면 뭐, 난 안 써. 난 필요 없거든. 그냥 다른 사람이 못 쓰게 하는 거지. 내가 왜 써? 난 그걸 안 써도 전교 1등이야. 너 그걸로 허튼 수작 부리면 내가 바로 꼴등 만들 거야. 너가 무슨 수로 날 꼴등을 만들어? 설마 너? 나도 있어, 꼴등 노트. 허! 그럼 날 꼴등으로 만든 사람이 너야? 그건 내가 아니야. 하지만 나도 이제 꼴등 만들 수 있어.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내가 허튼 수작 부릴 게 뭐가 있는데? 어차피 난 전교 1등 박세인인데. 그거야 나도 모르지. 너는 악마 박세인이니까 어떤 나쁜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단지 그 노트를 다른 사람이 쓰는 게 싫어서 갖고 있는 거야. 그래, 믿어본다. 스텔라, 귀찮게 됐네. 그나저나 나를 전교 꼴등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야? 잡히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인생에 전교 꼴등이라니 말이 돼? 허! 잡히면 가만 안 둔다, 진짜. 갔지? 휴, 박세인한테 걸리면 진짜 난리 난다. 잘 있지? 여기 무사히 있어라. 어? 이거 뭐야?
여기 왜 찢어져 있는 거야? 원래도 찢어져 있었나? 진짜 필요할 때 쓴다.